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합격자 모임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다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전부 합격자 모임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그 합격 인원은 합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협회에서 자꾸 그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지금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죠. 2020년부터.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면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은 줍니다. 뭐 앞으로 5년 후부터 상대평가합니다. 이렇게 하지 당장 내년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국토부에서 입장이 최소한 5년 이상은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네, 했습니다. 법에 미리 부칙으로 벌써 한 3년 전에 2020년부터 상대평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1조 목적, 그 다음에 2조 용어의 정의, 중요한 게 용어 정의라고 했죠. 2차 과목에서는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용어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3조 중개대상물 했고요.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한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9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할 때까지 절차입니다.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자, 그리고 법제 구조가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지만 취직을 하거나 개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69페이지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사장을 고용자, 사용자라고 부르고요. 고용인, 사용인, 직원을 이렇게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중개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실무 교육도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고양 캠퍼스,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실무 교육 오셔서 자격증 땄다고 하면 사장들이 싫어하는데 속이고 취직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속이면 안 됩니다. 고용 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다 뜹니다. 자격증 딴 게. 그래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장이 물으면 딱 60점으로 이번에 이 신청 두 문제 인정됐거든요. 세법에 한 문제, 공법에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 때문에 딱 60점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 볼 때 뭐 80점 받았다 이러면 안 받아줍니다. 사장들이 재수없다고 잘난 척한다고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면접 볼 때는 말해야 됩니다. 또 현업에 나가셔서는 점수 딱 60점으로 하신 분들은 이때까지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다 성공했습니다. 60점으로 딱 합격하신 분은. 근데 80점 이상 받은 분들은 80% 이상 망했습니다. 다. 그리고 이때까지 수석 합격자는 100%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수석 합격 발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발표했었습니다. 수석도. 자, 그래서 고용인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의 범위 76페이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77페이지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법인에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즉 회사입니다. 회사. 영세한 우리 개인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6가지만 겸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고요. 인터넷에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합격 후기 읽어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고 최고 쉽다고 하던데 다 8, 90점 받았다고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당연히 어렵습니다. 외국말 배우는 거하고 같잖아요. 우리 말 배우는 거, 언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는 거지 오자마자 이게 쉬운 과목 아닙니다. 말장난이 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법을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조사해보니까 20년간 평균 점수를 보니까 50점에서 55점이에요. 이게 그럼 다른 어떤 분들이 80점, 90점 받았다고 하면 과락이 20%가 과락 나왔어요. 이 과목이 다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20%는 과락이고요. 한 20%가 80점 이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82점 이상 받았다고 합격 후기에 올렸다고 해서 나한테 다 쉬운 과목이 아니죠. 그 중간에 고통을 참아야 돼요. 어려움을. 그 처음 공부하면 애들이 처음 태어나서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고요. 외국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술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참아야 돼. 지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야 되지. 지금 갑자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1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사무소. 8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사무소 설치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사무소도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두 번, 세 번 허용하고 사무소를 두 개, 세 개를 허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격증 한 명 따가지고 사무소 두 개, 세 개 차릴 수 있다면 그거 하나 근무하면 되겠죠? 받아가지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83페이지 2번에 법인의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자로는 분사무소. 한자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자 시험에 나옵니다. 갑을 병 정 무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영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A, B, C, D, F, X, 토지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분이란 이 분사무소라는 말은 한자 안 나오겠죠. 근데 이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함자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민법은 분 나눌 분자인데 사무소를 나눴다는 이야기인데 분사무소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부르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 일반 사회에서는 지사 또는 지점, 본점, 지점,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는 본사, 지사 이렇게 하죠. 우리는 주된 사무소, 본사를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양가로 1번 설치 기준입니다. 법인이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자연인의 반대 개념이 법인이죠.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숨은 안 쉬지만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통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시험에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이 출제되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 대신에 개인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는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X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즉 회사만 지사 지점을 둘 수 있고 개인은 지사 지점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인 개업공개사 안 되고요. 법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분사무소를 두려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죠. 주된 사무소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서구에 만약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게 이제 만약에 대형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분사무소를 누가 A라는 사람이 선점을 하게 되면 이제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종로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죠. 이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이런 거는 지금 뭐 파리바게트 같은 거 2천 개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군구가 한 250여 개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러면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회사 분사무소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 같은 스타벅스나 뭐 예를 들면 같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나 이런 거 같은 회사가 동시에 같은 시군구에 두 개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구별로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또 시군구에는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공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게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84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 옛날에 승인 받았는데 지금 신고입니다. 신고라는 것은 민원인이 적법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은 법제 5조 2항에 따라 공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책임자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수업할 때 그냥 찾아보면 자동적으로 시험 볼 때 다 알게 돼요. 52번에 우리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그 2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고 있죠. 1번부터 3번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왜 제출 안 하냐 하면 위조된 자격증으로 등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다 떠요. 공무원이 보고 있는 컴퓨터에. 그래서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고 직접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몇 개인가 이게 가장 어렵죠. 객관식에서는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그 시군구에서 직접 확인하면 되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는 서류가 분사무소 책임자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수료증 4번 동그라미 2번 보정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그라미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소유권은 확보가 아니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85페이지 신고필증 교부 및 통보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밑에 그림도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제가 주된 사무소를 가로를 한 이유는 주된 사무소 이 말이 없어도 법제 구조에 보면 등록관청이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대전 서구에 대전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대전광역시 서구에 갈 필요 없고 종로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교부해 주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이 7일이라는 말은 7일은 어디에 있냐면 7일은 우리 그 86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86페이지 서식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처리 기간 7일이라고 돼 있죠? 7일. 이 처리 기간 7일 그리고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7일을 다 정리해 놨죠? 7일. 39번에 동그라미 11번 밑줄만 지나오세요. 찾았습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 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왜 7일이냐 하면은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지역을 본적지 신원 조회하고 협회 전산망 등에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7일 이내입니다. 꼭 7일 있다가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늦어도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되고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종로구청장은 대전서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8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를 보면 첫 번째 실무교육, 책임자 실무교육,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1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1번은 1번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말할 때 진짜다 참말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냐, 농담이다 말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말 없으니까 원본이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원본은 따로 원본이라는 말 안 해도 그게 원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정설정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최근에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세입자들에게 다가구 원룸 같은 걸 최근에 뭐 충북 충주에서도 임대아파트 이런 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해서 월세로 주고 돌려막기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수십 명에게 가령 10명에게 각각 1억씩 해서 10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거든요. 그 1억이 뭐냐면 1년 동안 개업공개사가 입힌 손해액 총액이 1억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그럼 10명이 각각 1억이면 각각 1억씩 해서 10억을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10명을 합해서 1억으로 배상해 준다고. 그럼 한 사람당 10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럼 100명이면 1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1000만 원이면 대부분까지 소송하면 소송비가 1000만 원 더 들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공제를 가입하거나 또는 법원에다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입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서식을 한번 볼까요?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인데 오른쪽 메뉴의 사진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모든 공인중개사법상 사진은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 반명안판은 3 곱하기 4죠. 이게 작년 시험에 출제됐어요. 여권용 사진을 제출 안 해도 된다. 모든 사진 제출하는 건 여권용 사진입니다. 사진은 모두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87페이지 그 서식을 보면 맨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령 이거 한번 예를 여기 맞춰보세요. 종로구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대전 서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거기에 신고 필증을 게시해야 되잖아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때 이게 신고 필증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전 서구청장 이름 적혀져 있을까요? 아니면 종로구청장 이름 적혀져 있을까요? 종로구청장 됐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했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종로구청장 이렇게 해서 직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인터넷에 치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트러스트 부동산 이게 변호사가 만든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중개법인이 아니고 변호사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변호사도 자격증 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중개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대표자만 자격증 있는 사람 세우면 되겠죠? 실질적인 오너는 변호사가 하더라도 주주하고 대표이사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주주는 돈 된 사람이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양가로 1번에 의인데 개업공개사는
개혁공개사는 밑줄 치시고 주어 개혁공개사는 그 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혁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혁공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양가로 4번 법 13조 6항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혁공개사는 법제 9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개업공개사의 승낙서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시행령 16조. 조금 전에 처음에 읽었던 게 법 13조 6항. 따라서 공동사무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조금 전에 읽은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규정 없어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를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 공동사무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합동이 공동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모르니까 합동은 한자기 때문에 한글로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동이라는 말도 한자지요. 자, 그러면 공동사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령 A, B, C, D 네 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네 개를 두고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써야 돼요. A 사무소에서 같이 쓰려면 B나 C는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전 신고,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서식도 없습니다. 법정서식. 법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 줄임말을 법정이라고 하죠. 법정서식. 법률의 규정, 법정서식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그냥 이전 신고하면 돼. 이전 신고할 때 B나 C는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시험에는 A 건물주 사용승낙서 있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현업에서 이게 공동사무소를 해보니까 사실 등록관청에서 건물주 사용 승낙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법에 어디에 있냐 이렇게 따지니까 법에 없어도 자기들 내부 지침에 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주 동의 안 받으면은 그 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습니다. 건물주 사용 승낙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X라고요. 법조문에는 누구 승낙서요? 개업공개사. 당연히 개업공개사는 승낙서가 승낙해줬기 때문에 그 당연히 들어가서 같이 하겠죠. 그는 뭐 승낙 아니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건물주 사용 승낙서 X로 출제됐다. 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된다.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낮아요. 이게 현실하고 좀 다른 게 많기 때문에 법조문에. 그러면 법조문대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저도 공동사무소를 해봤는데 왜 공동사무소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업 이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소 차려놓고 근무 안 하면 빌려주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제가 건의해가지고 받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폐업을 하면 다시 등록하려면 무조건 실무교육을 새로 받아야만 했어요. 지금은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무조건 폐업하는 순간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귀찮더라고 그게 실무교육 받는 게.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하는 장소에다가 사무소 이전해놓으면 그냥 공동사무소잖아요. 공동사무소에 자격증 걸어놓고 제가 일 안 한 거 가지고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했다고 계약서 안 쓰면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폐업하기 싫어가지고 경력은 경단녀 뭐 이런 말 하던데 경직 단절료 이런 말도 하던데 경력 단절을 안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력을 쌓아놓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서 경력을 많이 쌓았어요.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보면 리처 설립하려면 자산운용 전문인력
5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5년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경력을 저는 쌓으려고 이렇게 공동사무소 해봤어요. 다른데 그냥 등록을 해가지고 놔놓고 실제 중개업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옮기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제가 공동사무소 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등록관청에 이렇게 사무소를 이전 신고를 하니까 등록관청에서 공동사무소 할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그 공무원은 그 주소만 입력해버리면 거기에 벌써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게 자기 컴퓨터에 다 뜨더라고요.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동사무소 할 겁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의 끝이에요.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 또 신규 등록을 하는데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돼요. 옛날에는 사용 승낙서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도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적었다고요. 주인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묻더라고요. 웃더라고. 이게 진짜 계약서입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웃고 말더라고. 실제 가짜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이미 A가 하고 있는데 또 주인이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인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 가짜로 적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현업에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 적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그 사용할 해도 좋다는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짜 임대차 계약서 적어가지고 보증금 다 뺏긴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가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D라는 장소에다가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자, 공동사무소에 대한 규정은 딱 두 개. 13조 6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 사용할 수 있는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끝이라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안 돼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되면 어떻겠어요? 업무정지 당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등록해가지고 같이 한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겠죠. 그러면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업무정지 당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안 했다고 3개월. 그래서 가서 따진 거예요. 등록관청에. 대한민국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단 한 명이라도 서명 날인하는 거 보여주면 수긍하겠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민원이 제기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공무원이 오히려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 있던데 그 사람 이름으로 이게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려주는 거예요. 비법을. 업무정지는 좀 이따 할 테니까 다시 등록하고 나면 업무정지 할 테니까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A가 업무정지 당하면 A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묵시적으로 업무하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빨리 그러면 업무정지 당하기 전에 어차피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니까 그 사람 명의를 다시 등록해가지고 그 사람이 업무하면 되지 않냐. 당신은 하지 말고 뭐 이런 당신이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업무하도록 허용한 거죠. 업무정지 당하고 나면 안 돼요. 그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 칸막이 있어요 없어요? 공동사무소는 칸막이 없죠. 칸막이 없죠. 칸막이 없는데 사실상 칸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우리 한 명 업무정지하면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업무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A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C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끼리끼리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즉, 중개인은 중개인끼리, 법인은 법인끼리만 공동사무소가 가능하다 하면 X라고요.
우리 아까 읽어봤을 때 88페이지 메뉴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것을 국토부에 질의를 해봤어요. 만약에 A 법인이 고용을 한 갑이라는 실장, 즉 중개보조원이 있다. 그러면 이 중개보조원이 칸막이도 없는데 네 사람의 개업공개사를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공동사무소에 직원 한 명 고용해서 그 직원이 네 명의 개업공개사를 모두 다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중소속에 해당되므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칸막이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칸막이 없지만. 그러면 A, B가 따로따로 인장등록도 따로 했다도 해야 되고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자격증 개시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요. 공동사무소. 그럼 왜 공동사무소 하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대표적인 게 월세 줄이는 거잖아요. 사무소 하나 가지고 같이 쓰니까. 그래서 공동사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는 공동사무소 하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는 분은 우리 동네에서 지금 여자분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15년 정도 A, B 두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A 명의로 한 5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폐업하고 또 B 명의로 한 5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A 명의로 하고 자꾸 이 명의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둘이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어요. 한 명당. 엄청나게 소득이 높다고요. 소득이 높는데 간이가세사업자예요. 그래도 간이가세사업자는 소득 4,800만 원 안 넘어야 되죠. 그 어떻게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냐면 우리 제가 2천만 원씩 벌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종합소득세 가세대상인 경우는 비용 다 빼잖아요. 광고비 빼고 뭐 임대료 빼고 뭐 이런 거 다 비용 다 빼고 순수익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놓고 우리 계속 간이가세자 하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폐업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해버리니까 이 사람 망했다. 우리 5년 안 된 데는 세무조사 안 나오거든요. 초기에는 세무조사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공동으로 하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2억 버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나누면 한 사람이 1억씩 돼버리면 세법의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 남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공동으로 하면 한 사람이 2억 버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각각 1억씩 버는 걸 하면 그만큼 세율이 줄어드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현실은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는 자 지금까지 사무소, 분사무소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 90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드린 문제 한번 읽어만 보세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